2018년 8월 1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제9공구 인천 신항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출나가는 컨테이너 야적장인 줄 알았는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그 안에 꽉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쓰레기가 이제 뒤섞여 있다 보니까 썩잖아요. 썩고 산화되고 이제 자연 발화로 해서 저희도 수시로 거기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화재가 나서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무려 5천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음자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에 둘러싸인 이곳은 사실 국유지였습니다. 쓰레기장도 아닌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거 폐어구인데 폐그물. 폐그물. 네, 폐어구 어망. 이쪽은 생활 폐기물 또는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폐기물을 왜 이곳에 모아둔 걸까요? 만 톤을 실어서 베트남 공장에서 거기서 그걸 폐비닐을 갖고선 기름을 짜내려 자원화 한다는 거죠. 석유 광학 추출물이나 본인들은 가져오면 거기서 자원화 시킬 수 있다고요. 31년 경력의 폐기물 업체 사장님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이런 걸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출용 컨테이너 안에도 버젓이 폐기물은 있었습니다. 재활용이라고 만약에 수출한다는 것은 이건 범죄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한가득 쓰레기뿐이었습니다. I was shocked.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이번 홀더에 남아 있는 오리지널 레진백 중에서 샘플링 시작하겠습니다. Go ahead, please. 재활용으로 위장한 폐기물.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코리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숨어있던 검은 뒷거래 진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안 나가봤속 사진 이상 바르고 남 바수라. 대한민국이 저질렀던 불법 쓰레기 수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입했는데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온통 쓰레기만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주 한 명이 PD수첩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선주인 자신도 수상한 물건이 배에 실린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를 만난 곳은 한 해운회사였습니다. 한때 벌크 선박 한 척을 갖고 있던 선주였습니다. 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배예요. 이게 크리스티나예요? 네. 약 6천여 톤 무게의 벌크 선박 크리스티나호에 화물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나가는 바나나가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깔 수 있는 우든 팔레트는 사실은 받는 국가에서
꺼려하고 있다. 그러니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화물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화물은 총 2,500톤이었습니다. 선적 당시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은 비닐로 단단히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숨겨서 뭐 이거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때 누군가가 했었어요. 이거 한국에서는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통관 다 돼 있고. 2017년 1월 13일 밀봉된 화물 외에 또 다른 수출 화물까지 모두 5천여 톤을 실은 크리스티나호. 순조로운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필리핀.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휴양지 세부였습니다. 필리핀 여행지 중에서도 세부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섬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세부 국제항에 정박한 크리스티나호. 하역하는 도중 그만 화물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아 이거는 정말 재활용?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라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 있더라고요. 세부에 도착한 이후 크리스티나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세부 국제항으로 향했습니다. The boat, I found the boat there. From where the boat was, the blue. 당시 세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It was grinded household garbage. Medical waste, food waste, but very, really foul smell. I was 100 meters away and I could smell that it was really bad and my throat was itching.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세부 지역 환경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상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의 충격적인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뜯겨진 비닐 밖으로 나온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글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If it's something to be recycled, it shouldn't be smelling that foul, and it shouldn't be scattered on the ground. It shouldn't be left behind. 세부에 쓰레기가 수입됐다는 소식은 곧 현지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동네에 문제의 폐기물을 쌓아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터였습니다. From there, until there. Whole area has been dumped. So, yung kuan, very kuan, yung masangsang talaga yung amoy. Then, mas maraming langaw. Pag kumakain kayo, I don't know, ang dami talaga yung basura dito, ang taas. Yung wooden chips na dinala nila, mas mataas pa yata yung kuan. 공터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이들은 당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밥 먹을 때 냄새가 너무 심했고 벌써 너무 역겨운 냄새 오래 맞아가지고 거의 아플 지경이었고. 나키타 모 바나 달 산도 가리는 마소라는. 코리아 kasi may 'di ba yung Korea may malaki na mga circle tapos ganyan. Ganyan niya kasi yung writings doon sa mga mga plastic na nakaano, parang ginigiling nila.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딸은 마을에 쓰레기가 들어온 이후 한국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Kung hindi pa nila tinapunan, okay na, okay lang naman. Pero yung tinapunan na parang ano na kana. Ganun na, parang inanan lang nila yung Pilipinas. Hindi ko, ang Korea is malinis na country. Dito lang siguro kasi third world country lang naman ng Philippines. So, 수출업체가 신고한 수출 품목은 재활용 폐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환경부는 수출업체에 신고하는 달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위장한 불법 폐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샘플을 직접 채취, 조사했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What we saw were mixed up garbages like napkin, diaper, assorted plastics, then sirens. Most disgusting is the odor. I cannot stand the smell. It's actually very emitting the kind of odor you cannot really stand. Even if you, sometimes you can even vomit. 분석 결과. 필리핀 환경부는 화물 상태가 고르지 않고 혼합된 상태며 수입 금지 화물까지 들어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나호의 화물을 즉시 한국으로 반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에 따라 유해 쓰레기나 생활 폐기물 등은 수입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신고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재활용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죠. 종합 재활용 업체로 등록된 A 수출업체는 위장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모든 책임을 선주에게 돌리고 운송비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송, 송아주한테. 답이 없어요. 똑같은 답. 그 송아주한테 그 질문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게 실려 있냐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럴 리가 없다. 필리핀 정부의 반송 요구로 크리스티나 호는 하역한 폐기물을 다시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기물은 사라졌지만 세부는 해당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필리핀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금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폐기물은 어디서 온 걸까? 선주가 실은 화물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흰색 비닐에 돌돌 말려 있는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랩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랩핑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주항에서 선적을 하게끔 돼 있었죠. 해당 폐기물을 제주에서 실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트럭 사진인데 이 화물을 싣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섬 세부. 이곳에 불법 폐기물을 수출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투기되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부에서 적발된 폐기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처음부터 가졌던 의문, 바로 이 물음의 끝에 나온 대답은 놀랍게도 제주였습니다. 정말 제주도에서 세부로 불법 폐기물을 보낸 걸까요? 한때 신혼여행의 성지이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 2017년 기준 방문객 수는 무려 1,400만 명. 해마다 유입 인구도 늘어나 제주도민은 현재 69만 명에 이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여행지인 제주도.
아름다운 선 제주도 그 이면에는 남모르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입니다.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제주도.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에 1,300여 톤에 달합니다. 제주시의 한 매립장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비닐 뭉치를 따라 도착한 곳은 매립 기한이 다 된 회천 매립장. 하얗고 커다란 비닐 뭉치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회천 매립장 위를 꽉 채운 뭉치들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뭉치가 만들어진 곳은 1km 거리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센터 주변으로는 쓰레기 차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제주시 산하 북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 제주시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거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여기가 소각, 제주시에 있는 생활 폐기물이 다 소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비롯해 센터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약 200여 톤. 그중에 소각로로 들어가는 120여 톤 외에 나머지는 따로 분류 작업을 합니다. 바람을 집어넣는 그쪽 안에서 바람을 집어넣는 비닐로 가볍다. 가벼운 거는 거의 다르거든. 그리고 여기서 무거운 거는 사람들만. 가벼운 쓰레기들은 분쇄 처리된 다음 뒤섞인 상태에서 바로 압축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얘가 지금 압축시키는 중이에요? 얘가? 아, 여기 지금 있는 이 물. 예. 마지막으로 비닐로 여러 번 감싸면 끝. 그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비닐뭉치 한 개 무게가 약 1톤에 달합니다. 시간당 변경료를 했을 때 한 11개, 10개, 11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9톤. 쟤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저 폐합봉수지라고도 하고 네. 뭐 여기 직원들은 여기 흐르는 뭐 압축 포장물이라고도 하고. 허가를 받으신 건 언제예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시청 관계자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처리업체에 네. 글로 나가는 거죠. 그럼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게 저게 재활용이 된다고? 네, 예. 발전소나 뭐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연료로 나가. 연료로 나가는 거고. 제주도는 공공연하게 생활 쓰레기로 고형 연료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압축 폐기물이 곧 고형 연료라는 것입니다. 고형 연료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분쇄, 세척,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 가공을 거쳐 떡가래처럼 나오는 이것이 바로 고형 연료. 보일러나 시멘트 공장 등 발전소에서 보조 연료로 쓰이는데 고형 연료를 태우며 나오는 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북부 환경관리센터에서 생산한다는 고형 연료는 과연 어떨까? 단지 무게만을 따져 선별하고 분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척과 건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압축하는 과정에서 물이 빠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압축 비닐 속 폐기물 상태는 제주시 측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이게 누렇게 흘러내린 자국들이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게 안에 음식물이나 유기물이 있다 보니까 부패를 하게 되고 부패하면서 이제 침투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침투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폐합성 수지가 아닌 소각해야 할 폐기물이란 뜻입니다. 폐합성 수지면 냄새가 나더라도 사실 뭐 좀 이렇게 뭐 어쨌든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의 쓰레기의 냄새가 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기물이 부패해가지고 나는 냄새가 나니까 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갔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제주시가 압축 폐기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매립장에 방치된 양이 무려 5만여 톤에 이릅니다. 2016년 환경관리공단은 압축 폐기물이 고형 연료로 적합한지 검사했습니다. 싸면은 물이 이제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이 그렇게 이제 빠지진 않거든요. 저희 검사 기준이 이제 10%입니다. 10%. 네. 10%면 종이 우리 쓰는 종이가 10%거든요. 시료를 저희가 떴습니다. 떠서 이렇게 그 시료를 맡겼고요. 당연히 이제 불합격이 나왔는 겁니다. 최종 불합격 판정. 제주시가 의뢰하고 결과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세척 건조 과정이 없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활용하려고 했던 제주시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고형 연료가 되려면 연료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외부에 팔 때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연료인데. 근데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처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난해 제주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용량이 한 130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해서 나머지 한 7, 80톤은 고형 연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자, 고형 연료 얘기 남았으니까. 고형 연료 저겁니까? 저 하얗게 저 둥그렇게 만들어진 저거 어디 가서 고형 연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압축 쓰레기 덤이죠. 그거 고형 연료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 저희 저 고형 연료라고 말을 하는 게 되면 고형 연료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활용할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저걸 소각해야 되는 압축 쓰레기 덤이. 더 이상 허울뿐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가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제 그 심각성들을 좀 더 제주도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제주도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활 폐기물이자 소각해야 할 제주산 압축 쓰레기가 어떻게 세부까지 건너가 물의를 일으켰던 걸까? 세부로 가는 2,500톤의 압축 폐기물은 다른 곳이 아닌 제주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주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출할 거라는 걸. 국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제주시. 제주는 수출되는 거 모르고 국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제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북부환경관리센터의 경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시청은 폐기물 처리와 운반을 위한 용역 공고를 냅니다. 입찰에 성공한 A업체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까지 압축 쓰레기 처리를 맡았습니다. 결국 폐기물 처리 계획의 시작부터 최종 책임 모두 제주시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이거 물건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해당 업체가 낸 제안서에는 처음부터 제주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여기서는 지금 수출을 한다고 이미 제안서에 얘기를 한거 보니까 제주에서 수출하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소가 세부인 것도 알고 계신 거죠? 세부 사건 이후 제주시는 단 한 번도 폐기물의 실체와 수출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출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수출을 좀 취했으면 안 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 그냥 승인해 준 여기서 전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승인해 준 거죠. 끝난 걸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인정합니다. 좀 살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수출업체가 계약한 물량이 더 있습니다. 처리 비용으로 계약한 금액만 약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왜 자꾸 이제 그 폐기물 제한을 한다. 네네. 강화시킨다.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거를 저 국내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국내로 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입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던 8천여 톤의 폐기물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군산항 근처 한 물류창고였습니다. A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무려 2년 동안이나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수출용 폐합성 수지라고 해서 들어와서 폐기물 모르고 허가도 받았고 뭐 환경부 신고랑 세관도 받았다. 당장 처리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웃 나라의 쓰레기를 버리고 M1 땅에 방치하게까지. 구멍 뚫린 폐기물 관리에 부끄러운 현 주소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소각되어야 할 폐기물을 고형 연료라며 포장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수출품으로 위장한 겁니다. 8천여 톤이나 되는 압축 쓰레기들이 군산항에 2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그런데도 관리 책임을 가진 지자체는 문제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세부에서 한국으로 되돌아온 제주산 불법 폐기물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폐기물들은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됐을까?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2017년 3월, 한국으로 되돌아온 크리스나 호에는 온전한 형태의 압축 폐기물 1,500여 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홀더에 남아있는 오리지널 레진백 중에서 선미 부분에 있는 백 중에 하나를 샘플링 시작하겠습니다. Go ahead, please. 세부항에서 하역 당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화물입니다. 아주 단단히 압축된 레진인데 습기에 곰팡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는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증거 영상 속 폐기물은 육안으로 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젤 협약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폐기를 하든지 이제 수출입이 가능한 물품이니까 반송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억제나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다시 뭐 국내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까? 당시 부두에는 문제의 화물을 둘러싼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재포장되어 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터진 화물의 경우 다 소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돼 있었던 폐합성수지 통백 같은 경우 수출을 다시 한 거죠.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호의 선주는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배로 어느만큼의 물량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으니 우리한테 비용을 달라. 세부로부터 반송된 폐기물 중 1,500여 톤을 다시 수출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수출업체는 그 사이 업체명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나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 포트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민다나오. 여기가 민다나오 있는 네. 항이에요? 예. 낯선 이름의 빌라누베아 시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세부에서 돌아온 폐기물이 재수출됐다는 그곳. 그런데 이곳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곳입니다. 유해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정작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역시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었습니다. 작년 말 필리핀에 한국산 쓰레기가 발견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슬람 반군단체와 정부군이 40년 넘게 전쟁을 치렀고 현재까지도 계엄령이 선포된 민다나오 섬. 종종 테러가 발생하는 이곳에 세부에서 돌아온 제주산 폐기물이 재수출된 것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 들어갈 수도 내부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관측 관계자와 다시 찾아갔습니다. Because they have to look for a very isolated area to just dump it anywhere. Right. Easy to conceal. Right. Easy to hide. Okay. So it's so sad they have chosen this place.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도착한 한국산 폐기물. 수입업체 측은 담장을 세워 출입부터 통제했습니다. 마침 부지 관계자를 만났지만 이들은 촬영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와 함께 반대쪽으로 다가갔습니다. That's the garbage. Yeah, I have so many garbage. And owner. 담장 위로 솟아오른 약 5,100여 톤의 쓰레기 더미. 그중 일부는 제주산 폐기물이자 세부에서 반송된 불법 쓰레기입니다. Inside it's a different sizes of plastics, soil, woods, batteries, some diapers, hospital waste, cell phone batteries, charger, something like that. 민다나오 섬에 한국산 폐기물 투기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필리핀의 환경단체가 촬영한 내부 영상 덕분입니다. 2018년 12월 공개한 영상 속에는 한국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도리안 밀, 마카시카 차크데다도 한국산 폐기물은 두 번에 걸쳐 민다나오로 들어왔습니다. 불법 폐기물 1,200톤을 실은 51개의 컨테이너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컨테이너 안 생활 폐기물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작년 초 A 업체가 온갖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아대로 포장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장을 왜 뭐 갖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하면 이미 끝난 건데 이미 그 불법이잖아요. 와 그거 안 되는 것 같다. 직접 돌더라고. 영세한테는 돌아가지고 마대를 달아주더라고요. Synthetic plastic flakes, something like the declaration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okay? It should be look pure white and 100% no any other material. So it is very shocking because this is the biggest garbage that entered the Philippines.
제주에서부터 민다나오까지 생활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보낸 A업체는 재활용 공정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보낸 게 아닌가요? 생활 쓰레기라. 생활 폐기물도 골라서 쓰면 다 자원 재활용이 돼요. 필리핀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A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수입업체의 한국인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는 쓰레기를 보이고 누구는 재활용 품으로 보인다. 채널에서 재활용 품으로 보여 재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넣어서 이런 가마솥에다 넣어서 결국은 냉각장치를 거쳐서 기름이 나와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내부 영상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온 물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쓰레기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가능한 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쇄되지 않고 그냥 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 30% 정도가 되고요. 재활용 제품을 가공해 기름을 만든다는 수입업자. 그의 주장과는 달리 수입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내부에 마련된 설비 역시 부실해 보였습니다. 설비가 완벽하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발전소 허가 받았는데 사실은 발전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지. According to the rules, there should be before they import plastic synthetic flakes, there should be a facility here, equipments prior to importation. But what they did is they import first, then there's no facilities, so there's no intention to recycle the importation. It's just a dumping site. 야적장으로부터 겨우 20m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악취로 고통받았지만 그 누구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 maraming puno, maraming niyog. Tapos maganda. Hindi katulad ngayon. Madumi na. Wala na mga kahoy. Ano daw gusto niya gawin diyan sa basura sa loob? Makuha. Ibalik saan? Ibalik sa Korea. 하루아침에 한국 쓰레기장으로 변한 마을. 맨발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극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 너머로 대한민국이 버린 불법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한국인이 불법 폐기물을 수출했다는 내용은 작년에 처음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민다나오 섬의 폐기물이 바로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미 한번 필리핀 세부로 갔다가 되돌아왔고 다시 민다나오 섬으로 재수출된 전체 루트를 밝혀냈습니다. 과연 이런 과정을 관계 당국은 몰랐을까요? 재활용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와 관세청, 이 두 곳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지난 2월, 51개의 컨테이너가 평택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 폐기물임을 인정하고 소각을 위해 세금 6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제주도에서 필리핀으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업체는 환경부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는 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부에서 반송된 폐기물이 평택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에서 진행된 폐기물 분석 결과와는 달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저희한테 의뢰하지 말아요. 저희한테는 올 때는 대부분 다 깨끗한 게 대부분 옵니다. 우리한테 이제 보내준 시료하고 다른 시료를 다른 물질을 지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애초에 허점이 분명한데도 환경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크선이 세부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돌아온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인가요? 뭐 특별한 경우인가요?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이 드문 경우인데 업체 분석 전문기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서로만 서류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시험 성적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으로 뭐 인력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이런 거는 사실이고. 관세청 역시 신고된 품목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 안전이라든지 위해 요소, 그다음에 마약, 총기류 등에서 국민 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사를 되게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검사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검사 생략이 네. 원칙이에요? 예. 적어도 세부에서 문제가 생겨 평택으로 돌아온 폐기물의 경우 면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감시정에 환경청 직원들이 직접 감시정을 타고 그 외항에 나가서 그 배에 올라가서 직접 그 폐기물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채취를 해서 그걸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봤을 때 이상 없다. 환경부의 답변은 다릅니다. 네, 시료 떠갖고 의뢰한 적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뜬 거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료 샘플링을 해갖고 의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은 없고. 뒤늦게 관세청은 PD수첩에 해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 감독 부서인 환경부와 관세청은 불법 쓰레기 수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I think we would appeal on our fellow customs officers in Korea, if possible, to strictly monitor the export of garbage, so to prevent a similar incident of bringing waste to other countries, not only in the Philippines, because I'm sure this is not only being brought into the Philippines, but maybe they are also being brought to other countries. 항구 근처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기물이 더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뿐입니다. 불법 수출된 폐기물, 과연 필리핀 뿐일까? 저는 필리핀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호치민에도 컨테이너로 폐금을 폐비닐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 있는 게 5천 개가 넘어요. 베트남 막히면 필리핀으로 오고 필리핀 막히면 방글라데시로 방글라데시 막히면 그 옆에 캄보디아 가고 이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현재 사기 사건이 이런 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한국의 폐기물 사태. 170,000 tons of illegal waste dumped on prime farming land. A health risk and an eyesore. South Korea is struggling to deal with its own rubbish. 2019년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봄. 사상 최악의 쓰레기 대란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내외에 떠넘겨온 셈입니다. 비단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서 생기고 있는 쓰레기 산과 항구마다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세부와 민다나오 섬에 수출되었던 불법 폐기물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동남아 어딘가로 불법 폐기물이 실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를 이웃 나라에 투기하는 국가, 이제는 그 오명을 벗을 때입니다. 저희는 불법 폐기물 수출과 국내에 방치된 폐기물들에 대해 곧 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인 줄 알고 해상 운송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선박회사, 그리고 폐기물 수출 대행으로 피해를 입은 물류업체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